오늘 제가 먹을 반찬은 왕고들빼기 김치, 방풍나물 장아찌, 숨바귀와 돈나물 초고추장 샐러드입니다. 오이냉국, 그 다음에 밥통에 남은 찬밥입니다. 그럼 이 방풍나물과 밥을 숟가락에 뜬 다음에 고들빼기 김치를 밥에 얹어서 먹겠습니다. 고들빼기 김치가 하나도 안 써요. 너무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풍나물 장아찌예요. 방풍나물 장아찌는 제가 간장 소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뜯어온 겁니다. 숨바귀하고 돈나물. 돈나물이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꽃핀 것도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어깨춤이 덜 나와요. 이게 숨바귀가 꺼끌꺼끌한데도 입에 들어가면 전혀 안 꺼끄러워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숨바귀는 토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랍니다. 신기하죠? 토끼들은 아마도 쓴맛을 못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저 숨바귀를 그렇게 잘 먹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끝에 대를 잘라내고 이렇게 이파리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딱 오른손에 들고 손으로 탁 얹어서 이 방풍나물 장아찌랑 망고들빼기김치랑 돈나물 숨바귀 샐러드는 남편이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밥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잘했습니다. 돈나물과 숨바귀는 아주 상큼하네요. 오이냉국도 상큼하고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찬밥에 먹으니까 좋은데요. 뜨겁지 않아서
너무 더워가지고. 순박이는 아주 쌉싸름합니다. 이거 꼭다리 자르고 그 돈나물 다 먹으려면, 이것도 다 먹으려면. 밥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밥통에 있는 밥을 딱딱 긁어 왔습니다. 딱딱 긁어 왔습니다. 단풍나물도 몸에 좋고, 아몽고들빼기도 몸에 좋고, 쓴박이도 몸에 좋고, 분나물도 몸에 좋습니다. 이런 거는 소화도 잘 됩니다. 택배나 뭐 배달 올 때요, 안 열리고 얼굴 안 보고 그냥 문 앞에서 두고 가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니까 문 밖에다 택배를 둬도 도둑맞을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TV가, 저희 집 앞에 CCTV가 4개나 달려있고, 건물 자체에도 CCTV가 4개나 달려있어서 보안은 끝내는 게 잘 됩니다. 집 앞에도 CCTV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 건물 안에도, 건물 밖과 안에도. 건물 밖에도 안에도 CCTV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보는 쪽보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쪽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 설치 많이 하는 걸 찬성합니다. 요즘에는 CCTV 없으면,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으면 정말 알리바이를 주장하기가 힘들고 진실을 밝힐 면목이 없어서 목격자도 없고. 아무튼 블랙박스 CCTV는 필수입니다. 자연식 반찬 네 가지에 아주 밥을 두 그릇을 뚝딱 해주었습니다.
배가 불러 죽겠다, 배 터지겠다, 막 보대 낀다 이런 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도 안 가고 살찔 염려도 없습니다. 싹싹 비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